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란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시다. 어둠 밤 한 빛이 있어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비춰 줍니다. 하늘의 축복과 아버지의 생기로 충만하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시들어진 곳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칠 때 다시 살아나듯이 나를 다시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리내어 우시는 눈물방울 속에서 유한 속에 갇혀 진리와 행복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눈을 씻으시는 손길을 보고 꿈에 그리던 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당신은 예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추운 겨울바람이 우리 몸과 마음을 아주 움츠리게 하는 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바라보시고 심정을 공감해 주시고 평강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보면 크리스마스가 부쩍 가까이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길을 즐겁게 하는 노래들, 화려한 색들로 빛나는 트리들, 산타 할아버지 어떤 선물을 받을지 기대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크리스마스는 이제 종교와 민족과 나라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의 즐거운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씁쓸합니다. 세상이 하나의 즐거운 공휴일로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과연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축제의 날이 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여름에 좀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다. 여름 크리스마스. 축제의 날이 정말 될까요?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어린아이의 생일인 것일까요? 요한은 이 아기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톡톡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세상과는 다르게 성탄절을 보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시사 은혜로 용서하셨듯이 나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됩시다. 아멘. 그러며 그러나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도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파가 나누기도 하고 성도 간에 싸우거나 주먹다짐을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소하거나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사단이는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서 분노케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교회 안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소도 합니다. 와,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에서 하다가 안 되면은 세상 법정으로 가요. 내가 아는 큰 교회, 제가 집회 갔던 교회도요. 엉망입니다. 세상 고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모르나 봐. 다시 한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소 교회에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아주 초조하고 급한 마음을 버리고 농부 되신 주님이 나의 미래에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특징.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용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용납은 헬라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자신을 세워서 확고하게 한다, 태어나다, 용서하다 라는 뜻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합당한 행보의 튼튼한 기초를 이루듯이 오래 참음과 용납도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게 짝이에요. 짝을 이뤄요. 자, 오래 참음이 모든 종류의 상황을 견디게 해준다면 용납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견디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자, 용납하는 사람은 용서와 이해와 동정을 베풀 줄 알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대하는 거.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다른 방식과 다른 속도로 자라나더라도 인내하며 이해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반가이 맞아 따뜻하게 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하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못을 받고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용서하십니까? 왜? 바로 양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양된 우리를. 참, 저 목회하면서 요즘에 하나님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 계속 중보 회개를 해요. 중보 회개. 터질 것 같아요, 막. 중보 회개. 중보 회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한 것이 없어서 같이 막 회개하는 거, 중보 회개하고 있는 거.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못을 받고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이 답없는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답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정말 감격하시고 감격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습니까?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며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다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읍시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교만도 버리고 계산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그 씨앗을 심어서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고대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한 미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랄은 살펴보니까 손에 밀알이 몇 개, 밀알이 몇 개 지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밀알을 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알을 가져다가 땅에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와, 싹이 피어나고
싹이 움트고 빡빡 살아. 무럭무럭 자라났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손에 쥐고 있는 밀알은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지만 오늘 땅에 심어서 그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뭔가 여러분 손에 이 밀알이 여기에 가지고 있으면은 3,000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손에 있는 밀알을 갖다가 땅에다가 정성 심으면 그 싹이 나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 물질을 지키느라, 내 자리를 지키느라 죽지 않으면 열매 자라날 수 없어요. 내 자존심.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내 자랑을 죽이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열매, 복의 열매, 화목의 열매가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용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아주 유쾌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이해와 동정을 베풀 줄 알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할 줄 안다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 베풀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막 생명이 흘러가는 거야. 뭐를 품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랑을 품은 자는 마음속에 그 생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거야. 회복되는 거야. 믿어줘봐, 아멘.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아주 유쾌하게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될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18절에 보니까 원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잊고 있었지만 오네시보로만큼은 바울을 기억했어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연약한 그 순간에 그는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런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그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유쾌하게 했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누구나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며 유쾌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의 몸에 애굽의 종으로 끌려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보디발의 온 집이 복을 받게 하시고 흉년으로 고통받던 애굽과 야곱의 가정에 낙심이 변하여 기쁨과 만족의 넘치게 역사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유쾌하게 하는 한 사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어디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저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독특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를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수용하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손에 예빈이를 보면요. 먹을 것을 손에 쥐어주면 저도 먹어보라고 입술에 쏙 넣어줘요.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을 남에게 주어도 엄마가 또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베풀 줄 알아요. 또한 어린아이는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어린아이들을, 아이들을 보십시오. 항상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걷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스스로는 어딘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것을 만족하고 그 돌봄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사 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주님이 오늘 내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걸 믿고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후에 5천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이 기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던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작은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여졌을 때 이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얇고 부잘 것 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인하여서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솔직히 감사드리기에는 너무 부잘 것 없습니다. 그러나 보리떡과 물고기가 축사를 받은 후에 이것으로 주님으로 인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떡을 떼어 주었지만 떡은 이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떡 계속 떼어 주는데도. 물고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눠줘도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삶을 맡겨드릴 때 삶 속에 메마름이란 단어는 사라질 겁니다. 줄어드는 것 같으나 충만합니다. 아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아주 가차는 거라도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세요. 34주년 결혼기념일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와, 엄마 하늘 막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 과자도 잘 먹고 모르면 그만 넘어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이 떡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눠졌다는 거예요. 내가 나눠진 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눠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그것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눠주는 일이 끝났을 때 그 늘어나는 기적이 멈췄어요.
멈췄어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주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일을 멈춘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멈추실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항상 복받고 복을 흘러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손에 들린 떡과 물고기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먹고 남았어요. 5천명 넣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그 기적이 시작될 때 양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삶을 주께 드리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남는 축복이 임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빈곤함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많이 풍족해집니다. 아멘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만 재앙이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빈곤함의 검은 구름은 여러분의 삶을 결단코 덮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기뻐해요. 자녀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걸으면서 서로 사랑의 눈길을 주고 받듯이 택하신 자녀들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항상 동행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듣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자녀들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에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말, 생각, 행동들을 하나님께 하듯하게 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미움, 교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어린아이처럼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